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다육 몇 가지가 들어와서 몇 가지만 올려볼게요. 네. 날씨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이러네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탄 적이 있는데 마감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키가 너무 커요. 이걸 택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천국의 계단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네. 가격은 저렴합니다. 네. 천국의 계단 15,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키울만 해요. 색깔이 엄청 이쁘게 물듭니다. 키가, 30cm가 넘어가요. 요 밑에서 하면 한 40cm는 되겠네요. 이게 택배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재고가 몇 개 없어요. 딱 6개 들어왔어요. 이게 천국의 계단 한 개에 15,000원입니다. 자, 다음. 얘는 자이언트 핑크. 네. 자이언트 핑크는 3만원입니다. 자이언트 핑크 3만원. 센티미터가 10cm 조금 넘습니다. 자이언트 핑크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밑에 입장이 하나씩 끊어졌어요. 택배 오면서 택배로 제가 받았거든요. 안 끊어진 애도 있고. 네. 자이언트 핑크는 물들면 엄청 빨간이 이쁩니다. 네. 입장도 통통하고. 자이언트 핑크가 좀 밭에서 뽑아온 거라 조금 웃자랐어요. 여름에는 다 웃자란지 갖다 심으면 굳혀질 겁니다. 이쁘게. 자이언트 핑크 3만원씩입니다. 자, 얘는 거안둥입니다. 네이디 올. 네, 10만원짜리입니다. 네이디 올 10만원. 근데 엄청 이쁘게 생겼죠? 네. 대품으로 크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네, 얘는 자구도 하나 달았네요. 네이디올은 센티미터가 좀 작아요. 네, 8cm 가량 됩니다. 8cm. 네이디올은 8cm 가량 10만원입니다. 자, 얘는 거아디 거안 크리스피 뷰티입니다. 크리스피 뷰티. 네, 이건 30만원짜리인데요. 제가 가격을 내렸어요. 너무 비싸서. 다른데 보면 30만원에 판매방에 올라왔을 겁니다. 아마도. 네, 25만원입니다. 센티미터는 13cm입니다. 딱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비싸서 많이 못 드리고요. 제가 하나 딱 크리스피 뷰티 25만원입니다. 자, 개마옥이 저희 집은 그 한둥이밖에 없어가지고 새로 드렸어요. 개마옥이 3만원씩입니다. 얘는 자구가 뽑아서 왔어요. 근데 자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통통합니다. 근데 얘는 하나짜리인데요. 자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자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도 자구가 나올 겁니다. 아마 심어놓으면. 먼저 주문하신 분, 네, 순서대로 자구가 많은 애부터 보내드립니다. 얘는 좀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가 좀 작은데 자구가, 네, 이렇게 많고. 얘는 자구가 한 개 달랑 달려 있네요. 근데 엄청 큽니다. 크기가 엄청 커요. 얘는 하나만 있어도 통통하고요. 이게 센티미터가 거의 20cm가 넘어갑니다. 쟤는 좀 15c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대마옥은 3만원씩입니다. 네. 먼저 주문하신 분 순서대로 자구 많은 것부터 보내드릴게요. 자, 백미입니다. 백미는 8,000원씩이에요. 얼굴이 엄청 크고, 네, 이쁩니다. 네, 백미 8,000원. 옛날에는 처음 나올 때는 엄청 비싸가지고 요즘은 많이 내렸네요. 국민이로 돼 있어요. 국민이. 네. 뿌리, 네, 뽑아서 왔습니다. 백미 한 개에 8,000원. 다음, 노또.
로또는 9cm 분위기가 있어요. 네. 자, 8cm 좀 넘습니다. 네, 로또는 25,000원입니다. 로또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로또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네, 25,000원. 자, 진노. 진노는 잘 큽니다. 꽃도 이뻐요. 제가 꽃도 네,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꽃이 진노는 엄청 이쁘고 큰 물에 옮겨 심으면 엄청 잘 커요. 우리 영양제 타서 키우면 빵빵해집니다. 빵빵해. 영신다육 영양제 아시죠? 선인장을 키우면요. 선인장이 빵빵해집니다. 엄청나게 잘 커요. 네. 진노 분갈이 하시면 엄청 큽니다. 진노는 하나에 10,000원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얘가 엄청 금이에요. 엄청 이쁘죠? 얘는 노지 월동도 돼요. 근데 겨울에는 죽었다가 봄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키워봤는데 금은 안 키워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금은 더 약해서 겨울에 안 될지 월동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번식도 잘 되고 엄청 이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옷도 털 달개비 금입니다. 이쁘죠? 네. 털 달개비 금은 12,000원입니다. 네. 자, 이 아이는 핑크 앙무입니다. 네. 사랑무하고 틀려요. 사랑무는 이렇게 생겼죠. 사랑무하고 핑크 앙무하고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사랑무는 이파리가 파랗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핑크 앙무는 입장이 금처럼 돼 있어요. 보세요. 멋있죠? 그 다음에 목대가 아주 죽여줍니다. 핑크 앙무. 네, 이렇게 멋지죠? 네. 택배 보낼 때 좀 끊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핑크 앙무는 끊어져도 어차피 이렇게 다 적심해서 수입 들어온 아이라 끊어져도 또 거기서 새순이 나오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핑크 앙무는 목대가 아주 크고 네, 엄청 네, 튼실합니다. 앙무가 좀 많이 이참에 이번에 수입 들어오면 또 안 들어온다 해서 제가 좀 많이 받아놨어요.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겨울에는 좀 들여놓더라도 저희는 노지에 비 맞추고 좀 키우고 있어요. 엄청 튼실하고 이뻐요. 네. 핑크 앙무. 여기서 이제 비가 안 오고 좀 물이 이쁘게 들어야 이쁜데 지금 비가 와서 좀 물이 빠진 상태라 좀 이쁩니다. 좀 덜 이뻐요. 네. 핑크 앙무는 하나에 50,000원씩입니다. 네. 50,000원씩. 그 다음에 사랑무. 사랑무는 전에 제가 판매방에 올렸죠? 네. 사랑무는 하나에 16,000원씩. 전에 이거 여름 되기 전에 3만원씩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좀 사랑무가 싸게 들어왔어요. 네. 사랑무는 16,000원. 자. 사랑무도 지금 노지에 있어요. 물 이쁘게 들라고 제가 노지에 갖다 놨거든요. 16,000원. 자, 페리더투도 16,000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있네요. 한 가지. 이는 아레나스예요. 아레나스인데 제가 비를 맞췄어요. 너무 여름에 해서 목대가 튼실해요. 어마어마하게. 네. 아레나스는 25,000원입니다. 목대가 완전 크고 이렇게 튼실. 네. 얼굴도 정말 이뻐요. 물들면 진짜 이쁘죠? 아레나스는. 네. 아레나스 25,000원. 세 개 딱 있어요. 아레나스는 더 이상 없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자, 영신다육 오랜만에 다육이 사진 올려봤습니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